안녕하세요, 아빠제 흙먹었습니다. 자, 드디어 해외에서 CPU 수냉쿨러도 도착을 했고, 저번에 택배 리뷰 보셨듯이 펠티어 소자도 도착을 했고, 펠티어 소자 뒷면에 달 CPU 쿨러도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에어컨을 드디어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번 에어컨은 저번에 만들었던 주소온 선풍기로 공기청정기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활용을 해서 에어컨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공기청정기 만드는 장면을 못 보셨다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가 공기청정기 만드는 영상을 요 위에 링크를 해놓을게요. 요거 다 보시고 끝 마무리에 구독 눌러주시고 그 옆에 제가 공기청정기 만드는 영상을 링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에어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출발! 자, 이것은 옛날에 제가 쓰던 그래픽 카드에 펜을 쓰기 위해서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짠자자자잔 잔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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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잔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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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자,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공기청정기 선풍기 에어컨. 좀 예전에 만들었던 공기청정기 가지고 여기다가 열 전도 소자를 붙인 후에 여 뒤에 CPU 수냉 쿨러를 달아서 에어컨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테스트 하기 전에 외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리는 안된 겁니다. 선정리는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선정리를 아직 못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뒤에 라지에다가 있고요. 앞에 팬이 있습니다. 요거를 플라스틱통 옆으로 달았고요. 여기 구멍을 뚫었어. 안에는 보시다시피 팬을 하나 달았고요. 자, 그리고 바깥에 CPU 수냉 쿨러를 달았습니다. 자, 좀 아쉬운 게 집안에 AC/DC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답터가 여기에 들어가는 열 전도 소자가 6A짜리를 제가 딱 꼈어요. 근데 아답터가 6A짜리가 없더라고요. 4A짜리가 있는데, 4A짜리를 끼면은 12V 4A짜리를 끼면은 여기에 전력이 있고 여기에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이 안에도 팬이 있으니까 전력이 약할 것 같아서, 딸릴 것 같아서. 이게 파워 서플라이거든요. 파워 서플라이는 26A까지 나오니까 요걸로 아답터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외형은 볼품 없지만 시원한지 안 시원한지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일반 선풍기 바람이에요. 오, 약간의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5분 정도가 지났는데, 이 위에는 뜨겁고, 이 밑에는 차가워요. 그리고, 대형 에어컨 바람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시원한 바람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아닌, 말 그대로 시원한 바람은 나오고 있어요. 테스트는 여기까지만. 제가 만들면서 처음에 일반 CPU 쿨러를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온도가 안 나왔어요. 열 전도 소자에 뜨거운 쪽이면 빨리 식혀줘야 이 차가운 쪽에 온도가 내려갑니다. 근데 CPU 그냥 일반 쿨러는 거기에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주문하게 됐고, 수냉 쿨러는 일반 CPU 쿨러보다 확실히 열을 식혀주는 기능이 확실히 높다는 거. 그리고 잠깐 아쉬운 점은 220V에서 아답터를 AC/DC를 여기다 연결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답터가 출력이 약해서 아답터 대신 그냥 12V 여기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아, 또 하나 단점이 있네. 또 하나 단점이 있는 게,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냉기를 뽑아내는데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리네요. 10분, 15분 정도부터 냉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제 예상에는 쿨러를 더 좋은 걸 쓴다면은 더 빨리 더 낮은 온도에 에어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면 뭐 성공적으로 에어컨을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 방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제방 하나는 충분히 시원할 수 있을 정도의 에어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24평, 30평의 집 전체를 다 시원하게 한다 그러면 그건 욕심이겠죠. 제방 하나는 충분히, 일반적인 가정집 방 하나는 충분히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성능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에어컨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올리는 거지, 이걸 똑같이 따라해서 만들어라 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지, 무조건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실수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도 사람이니까. 제가 만든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버튼,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 도움이 안 됐어도 와서 봤으면 한번 눌러줘요. 뭐가 어렵다고, 그냥 그 밑에 구독 한번 누르는 게 뭐가 어렵다고. 누르란 말이야! 자, 지금까지 아빠 제가 흙 먹었어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